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 중앙선관위는 은폐하고 정치권은 내몰라 가고 있습니다. 아, 진작의 표기에 대해서 제가 폭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일이 한 50일 정도 나왔습니다. 50일 정도 나왔으면 전작의 표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서 전작의 표기를 사용 중지하고 선거제도를 일부 개정해서 공정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전산조직은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작의 표기는 전산조직입니다. 그 증거자료는 중앙선관위 공문, 국회 보관 자료, 조작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부물품 관리, 그리고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적에 통합선거법 개표장 안에 제168조 투표카드 판독기 등에 정확하게 전산조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전자개 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전자개 표기를 공직선거법 위반하면서 지금 사용해왔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한 법조는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그거는 전산조직은 언제든지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사용 범위는 보궐선거 등입니다. 보궐선거 등에도 사용하려고 하면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그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자개표에 사용한 것이 위반이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위반이고 당연히 그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 방법이 투표소 개표입니다. 이 투표소 개표는 전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부정에 대한 소지가 제일 적습니다. 즉 단점이 제일 적은 선거제도입니다. 수작업 개표, 즉 심사집계에서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야 됩니다. 이번 새 후보자들에게도 저희들이 연락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선거하기 전에 이 선거 규정부터 먼저 바르게 정비를 해놓고 선거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많은 자료를 우편으로, 트윗으로, 인터넷으로 국민 여러분, 이런 의지가 없으면 구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바쁘고 살기가 힘들지만은 이런 우리가 대공익은 죽지 않도록 보존해야 됩니다. 이 대공익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사익은 채워지겠습니까? 절대 세월이 흐르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자의 손에 우리는 엄청난 독재 시대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제주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트 우리가 주인이다에서 온라인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궁변통구입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전자개표기로 실시한 모든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후 약 15초짜리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1번 후보 홍길동을 선택한 투표용지의 예제입니다. 이걸 전자개표기에 넣으면 1번 수집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한 투표용지가 1번 수집함에 모아지는 동영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시죠.